안녕하십니까. 8월 30일 수요일 희한선입니다. 오늘 소형 6척, 중대형 25척, 일자망 조기대 한 척 있네요. 6천원 상자 6판 접수됐습니다. 요즘 이게 가장 크다고 하는 갈치 사이즈예요. 저희 지금 지인분들도 사지되는 갈치 주문이 많은데 안 나옵니다. 이렇게 없어요. 마리갈치들은 뭐 5미 마리갈치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이 10미, 5미, 4미 그런데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고요. 아직은 잡으러 좀 멀리 안 가는 것 같아요. 배들이 앞바다에도 많이 잡히니까 깊은 바다까지는 안 가는 것도 됩니다. 전부 다 지금 여기 띠 없는 것들이에요. 다 띠 없는 것들도 삼지다 아주 말씀드렸죠. 산띠도 같은 삼진대 조금 더 약하고 민어들이네요. 잡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민어, 풍치, 풍치 이런 건 좀 귀했는데 흑자도 안 나왔었고 흑자도 지금 부족합니다. 흑자 민어 3미, 4미 이런 것들은 2kg 이상 되는 것들이네요. 민어가 한 배가 좀 잡아왔네요. 한 배가 중화새우가 보입니다. 반갑게 손도 아주 좋고요. 하얘가지고 조기들 조금씩 보이죠. 안강망들 한띠 나가는 갈치들하고 갈치 지금 뭐 무조건 다 삼지라고 보셔야 됩니다. 이것이 조금 꽉 찬 삼지냐 부족한 듯한 삼지냐 이렇게 차이지마다 원래는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. 배가 뻘뻘하죠. 그물 안에서 많이 잡아먹습니다. 그물 안에서 갇혀서 이렇게 걷어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 그 안에서 삼치 작은 것들 조금씩 나왔고요. 잡어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. 병어, 병어도 단가가 좀 있어요. 안 빠집니다. 찾는 이가 많으면 안 빠지게 있습니다. 그런다고 수출을 지금 뭐 비싼 가격에 막 하는 것도 아닌데 가격이 좀 안 빠지네요. 칠석으로 담은 거, 바라 막 담은 거, 잔조기들 이쪽도 갈치가 많고
야, 진짜 바다에 갈치 많긴 많은가 봅니다. 금어기 지나고 근 3주가 무지하게 잡힙니다. 지금 무지하게. 딱 또 가격도 좀 무난해요. 사실 정말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제 여기서 지금 상태에서 위에가 그 윗단계들을 몇 마리씩 올리고 가격이 한 10만원 이상씩 더 비쌌거든요. 통상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가격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유자망, 조깃배 이런 것들은 풀치고요. 젓갈용 파, 띄없는 파 중대갈치 파지도 이렇게 손질을 하면 이쪽이 세 개가 안 나오는데 이쪽은 고기가 두껍다. 조기 어제 시세가 좀 있었죠. 소속강치부터 소속강치 깡치입니다. 말 그대로 조기 잘 자란 것들 깡치 거위에 이쪽은 파조기 파조기 씨알 좋아요. 작년만 해도 복조기 많이 안 나와서 파조기 많이 빼버려가지고 큰 것들이 많이 없었습니다. 제가 많지 않으니까 단가가 좀 있고 재작년에는 진짜 많이 나왔죠.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. 고기가 물르긴 해도 많이 나오면 가격이 좀 저렴해지죠. 근데 지금 많이 안 나와요. 그래서 단가가 조금 있다. 오징어 고등어들 이 집도 이 집도 갈치가 많고 갈치 있는 새띠 이런 거는 누가 이제 찾지도 않죠. 지금 뭐 큰 것들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이런 친구들도 요즘 또 맛이 또 들었다더라고요. 어머니가 매일 시장에서 갈치 잡수시고 계십니다. 그냥 김치 한창 끓여가지고 된장 조금 넣고 그냥 토막 쳐가지고 넣어드시고 구워드시고 자 이쪽도 새띠 두띠 오는 것은 이제 풀칠하는데 풀칠치곤 그러면 반대로 사이즈가 좋죠. 손가락 두 개 이상 나오는 것들이 몇 마리나 되니까 잡히는 고기는 더 많습니다. 다 빼버린 것들이고요. 잘 자란 것들은 사료공장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로 많이 뺀 것들이고 삼치 큰 거 하나 있고 대삼치 하나 있고 조기 칠석으로 담은 거 일곱 줄로 담은 것을 칠석이라 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그래서 일곱 줄. 작은 것들. 여긴 바라라고 위에 몇 마리 크죠? 같은 고기예요, 두 개가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. 몇 마리 더 흩뿌려져 있죠? 이렇게 보시면 더 큽니다, 이쪽이. 여기는 잘 자란 것들. 저기하고 여기하고 구분되네요. 잘 자란 것들. 자,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쪽은 파갈치. 파갈치인데 좋습니다. 단가 차이가 좀 있어요, 사실. 같은 한 띠도 돈 차이가 좀 있다. 그래서 요 목포 비가 옵니다.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하는데. 좀 시원해질 듯 합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구독 한번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